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병원들이 겪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산소 운반 트럭의 이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만드는 이동 제한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삶에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함께 겪고 있는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동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동의 문제를 주제로 삼아 다양한 성찰을 가능케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투유 당신의 방향전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유아연 작가의 벌레스크라는 작품은 29분 9초에 이르는 영상 작품입니다. 작가가 직접 배달 노동자로 일하며 자신의 헬멧 위에 카메라를 달고 자신의 배달 경로를 그대로 담았는데요.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배달 플랫폼이 보편화된 팬데믹 시대에서 배달 노동의 결과물이 아닌 배달 노동을 하는 우리 인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의 과정에서 무심코 잊게 되는 배달 노동자, 그들이 바로 노동의 주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만으로 이 작품의 메시지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관람객의 참여 속에 진행되는 공손한님들 역시 유아연 작가의 작품인데요. 입장하면서 진동벨을 받게 된 관람객은 전시를 관람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진동벨이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람객은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서빙 로봇에게 진동벨을 반납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진동벨과 서빙 로봇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람객은 느닷없이 울린 진동벨을 반납하는 과정을 통해 반납했다는 결과만을 기억할 뿐 서빙 로봇이 이동한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해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 중고차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앞둔 장안평의 풍경과 퍼포머들의 동작을 결합한 영상도 눈에 띕니다. 바로 송주원 작가의 작품 마후라인데요. 작품 속에서 퍼포머들은 마치 유령처럼 장안평 곳곳을 맴돌며 동작을 이어나갑니다. 한때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았던 구형 중고차들이 해체되거나 소멸되는 장소에서의 연출을 통해 작가는 첨단 모빌리티에 의해 밀려나는 우리 시대의 여러 존재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건 아닐까요? 롤러코스터 레일 모양의 작품을 선보인 작가도 있는데요. 바로 정유진 작가의 돌고 돌고 돌아입니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다른 나라 상공을 지나 다시 국내 공항에 착륙하는 관광 상품인 무착륙 비행 상품을 정착 없이 돌아오는 롤러코스터에 비유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이 무착륙 비행 상품을 작품으로 재현한 아이디어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 팬데믹 속에서도 소비의 흐름을 이어가려 한 상업적 속성과 연결된 이동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투유 당신의 방향전에 오시면 미래, 대기로 인해 상공도시에 살아야 하는 기후위기 난민과 인간에게 하늘을 빼앗겨 날지 못하는 새의 생존 관계를 세계의 아케이드 게임으로 꾸민 오주영 작가의 작품 구름의 영역, 코로나19로 이동에 제약이 생긴 상황과 KT 통신망 마비로 일상과 경제활동이 멈췄던 지난 2018년 사건을 연결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김익현 작가의 작품 그늘과 그림자. 작품을 통해 웹 플랫폼들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혹은 충분히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송예환 작가의 월드와이드 등 이동이 가진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다양한 작품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번 전시가 기획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이동인데요. 이 주제를 전시장으로 가져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팬데믹의 영향이 컸습니다.
최근까지도 지하철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라는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팬데믹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라고 생각했던 이동이 제한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전시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의 키워드가 모빌리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시는 어떤 모빌리티나 새로운 이동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동의 제한을 통해서 변한 사회적 풍경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작가들은 웹의 이동이라든가 혹은 지역의 문제, 그리고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동의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옮겨 움직이는 것,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투유 당신의 방향전에서 본 이동은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는 자극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곳에 와서 이동의 새로운 의미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의 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